네, 우선 우리 데일리안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한 15분 정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아까 여러 후보들 경제 정책 공약 보시고 어떠셨나요? 우리 데일리안에서 우리 이사님께 제가 아유 너무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떠셨나요?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후보들 간에 어떤 차별성을 느끼셨어요? 대부분 후보가 얘기하죠. 일자리 만들겠다, 규제 풀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어떠면 아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후보들별로 만들겠다는 일자리 수 합치면은 몇백만 개가 나올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차별성,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죠. 어떠면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후보의 공약을 내신 후보 이름 가리고 다른 후보 이름 갖다 놔도 혹시 별 차이 없다고 정도로 느끼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뭐 대선 공약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경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대한민국 금기 깨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15분 정도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젯밤에 제가 이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밤 9시부터 12시까지 미국 정부 주최로 전직 재무장관 회의를 줌 미팅을 한 3시간 하면서 짧게 좀 만들어 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데일리안 창간 기념 행사에서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금기는 누구나가 아예 상상도 못하거나 저걸 한번 깨봐야 되겠다고 상상도 못하거나 또는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깰 엄두를 못 내는 것이 금기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아까 많은 후보들이 말씀하신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깨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볼링에 핀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볼링의 핀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저성장, 청년 실업, 저출산, 가계부채 고령화, 양극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앵무새 사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나가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누구나 다 지적했던 문제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해답은 뭘까요? 해답들을 아까 후보들도 얘기하셨고 어떤 분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공약들이 이번 20대 대통령 대선이 아니라 그전 대선 때도 똑같이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해법도 이미 알고 있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문제도 해법도 똑같죠. 앵무새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볼링에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 5번 핀을 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번 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볼링에서는 더 킹핀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킹핀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새 여러분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까요? 대장동, 토지 개발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지금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대선 국면을 블랙홀처럼 부동산 개발과 거기에 얽힌 기득권 카르텔의 행태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게 한 것이 그런 기득권으로부터 비롯된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바깥에서는 피 튀기는 전쟁과 경쟁이 벌어지고 안에서 일부 기득권층은 승자로서 독식 내지는 초과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야 또는 소위 보수 소위 진보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보수,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적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진정한 진보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위 보수,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보수, 소위 진보가 문제 인식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대책은 모두가 다 임시방편입니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요. 아까 공약 들으셨죠? 주택 100만 원 짓겠다, 10분의 1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일자리는 뭐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전부 임시방편이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대선 국면입니다. 무불변한 약속들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1인당 돈 얼마 주겠다? 주택을 100만 원 짓겠다, 280만 원 짓겠다, 규제 개혁 무조건 하겠다, 강성루지 어떻게 하겠다, 점점 전부 이런 것들이죠. 무불변 약속들이고, 포퓰리즘, 퍼주기, 실천 가능성은 별로 없는,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이와 같은 시건과 비공짜 공약과 또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거나 더욱 왜곡되는,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 같은 견지망월의 행태가 5년마다 반복되어 있다는 그런 혹시 생각은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 내년 3월까지 대선 국면이 흘러간다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앵무새처럼 문제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될 건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총리 그만두기 직전에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18년 11월입니다. 3년 조금 전이죠. 3년도 좀안 됐죠. 대한민국 경제가 좀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정진석 부의장 와가지고 경제정책 비판했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떨어진 걸까요? 경제 관료를 34년을 했습니다. 정치가 잘못됐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못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목도했어요. 정치가 잘못됐을 때 나라와 국민이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정치는, 경제는 정부나 경제 관료나 경제학자가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사결정의 시작은 사실은 정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을 하는 곳이고, 가치 배분에서 수많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정치화, 경제 이념화입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이념이 들어가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제가 부총리를 있으면서 혁신 성장 그렇게 주장을 했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날을 세웠습니다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부 경제 정치화, 경제 이념화, 부동산 정책 같은 마이크로 정책에도 전부 이념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가 경제에 봉사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경제 문제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하진 데 대한 우리 정치 세력, 정치권의 책임은 그 어느 집단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세력의 교체, 정치판의 교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제에 분열의 정치로 풀수 없는 문제들을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여러분 지금의 분열의 정치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개혁, 남북문제 이런 문제들, 이 분열의 정치로 한 발짝도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진영의 금기깨기입니다. 제가 이 오늘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대한민국 금기깨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금기를 깨야 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의 금기를 깨야 되고 노조는 노조의 금기를 깨야 됩니다. 이 금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상대편 보고 그 금기를 깨라고 손가락질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진보가 보수가 갖고 있는 금기를 깨라고 하면은 깨질까요? 보수가 지금부터는 소위란 말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보수가 진보 보고 니들이 갖고 있는 금기를 깨라고 하면은 깰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노조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 금기를 깨라고 한다면 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깹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20년 이상 끌어온 대한민국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평행선을 갖고 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자기 진영의 금기 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아시다시피 가장 권위적인 지도자였었죠. 지금 모든 세계가 갖고 있는 복지국가의 첫 출발의 스타트를 뽑은 사람이 독일의 가장 권위적인 보수의 원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입니다. 루스벨트는 어땠을까요?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맞아서 이제까지 루스벨트가 소속해 있던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의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정부 재정을 늘렸고요. 노조의 힘을 강화시켰고요. 이런 것들 좀 패키지로 나온 정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입니다. 그동안의 민주당 정권과는 전혀 다른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오고 자기 진영 근기를 깼습니다. 가장 최근에 독일의 슈레드는 어땠을까요? 독일의 병자라고 불리웠던 독일 경제의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당인 3인당의 존립 근거인 노조가 반대하는 노조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진영의 금기를 깼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4대 기회 빅딜을 주장합니다. 4대 기회 빅딜은 우리 기회의 통로인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 기득권 공화국입니다. 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3대 통로는 일자리, 부동산, 교육입니다. 이 세 개 부분에서의 빅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개의 빅딜을 가능하게 하는 바닥에 재정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빅딜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타협이죠. 사회적 타협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진영, 자기 세력의 근기부터 깨겠다 약속을 하면서 서로 딜을 하는 것이죠. 일자리 빅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3만 5천 개 있습니다. 3만 5천 개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72만 개입니다. 4대 재벌그룹 다 합쳐서 나오는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스타트업 일자리가 4대 재벌 일자리보다 많습니다. 스타트업 10만 개를 만들면 일자리 200만 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청년, 굳이 청년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세대 창업도 있고 시니어 창업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누구나가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장하는 것을 10만 개를 만들면 20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좋은 얘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빅딜이 필요할까요? 지금 주고 있는 현금 지원성, 일자리 지원 사업 전면 폐지입니다. 두 개 간의 빅딜 하자는 얘기죠. 아까 규제 개혁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정작 규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규제 개혁위원회 강화하자 네거티브 리스트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네거티브 리스트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 자, 규제 개혁에 대해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은 신산업 샌드박스와 같은 신산업의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개혁을 허용을 해주되 문제가 발생할 때 감사 수사 면책 또는 신산업으로 이머징하는 인더스트리를 성공한 기업들에게 일자리 은행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바꾸는 것이죠. 부동산 문제 어떨까요? 아까 어떤 분이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간과 공공시장을 나누되 민간시장에서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일부 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빅딜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제 가격과 상한제, 후분양제와 같이 서로 교환하는 빅딜이죠. 이것은 진영 간의 빅딜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그룹 간의 빅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극히 보존 가치가 떨어진 일부 그린벨트나 또는 공공부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공급 확대 얘기를 하셨는데 공급 확대의 가장 핵심은 시차입니다. 앞에서 나온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자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부 부지 제공과 함께 특별법을 통해서 시차를 단축시켜줘서 최대한 임기 내에 시작한 주택 공급 사업이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청약 예약제 같은 걸 통해서 그 임기 내에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은 싼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빅딜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택에서 아까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없었지만 공약엔 있지만은 부동산 가격을 위한 투기 억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기 억제에서도 빅딜이 가능하죠. 어떤 빅딜일까요? 무주택자, 1주택하고 1주택자에게는 투기 억제의 양수단인 대출과 세제 면에서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빅딜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집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그룹 간의 빅딜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국공립대학은 지방에 10개 서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거점 국립대학 일부를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립대학은 특화된 10개 서울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빅딜로 사립대는 투자를 드리고 등록금과 정원에서 완전한 자유를 하는 그런 서로 간의 빅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죠. 또 거점 대학은 그중에 일정 부분의 학생들은 직장생활을 경험했거나 또는 타대학으로부터의 편입생을 받는 것으로 하되 사립대 입학 전형은 완전 자유를 하는 빅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진영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그룹 간의 조정과 타협과 빅딜을 전제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재정은 어떨까요? 재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쓰는 걸 줄이거나 조세 감면을 통해서 안 거둔 돈을 더 걷거나 또는 증세하는 방법입니다. 자, 재정에서 빅딜은 어떤 것일까요? 지출 구조조 개혁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꼬리표에 따라서 이미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줄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조세 감면 정비도 마찬가지죠. 조세 감면 정비도 R&D가 됐든 추자가 됐든 어떤 식으로 조세를 감면했던 그런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빅딜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와 같은 재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재원 조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 재원 조성했다는 방법과 그 돈을 사람에 대한 투자 또는 일자리에 대한 투자 또는 교육과
복지재단 추출하겠다는 것과 서로 간에 빅딜하는 것이죠. 국가채무비율 목표 설정과 미래세제 도입. 미래세제는 앞으로 증세에 대비한 미래 예정한 세금의 새로운 신설 등이 되겠죠. 서로 간에 빅딜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4대 기회 빅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책들은 몇 개의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리스트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영 간, 이익단체 간 서로의 사회적 타협을 하는 길을 만들자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치 줄이고 권력 나누기 얘기를 했는데 저는 3대 기회 특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대 특권의 첫 번째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제가 개헌 얘기를 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가는 법이거든요. 남머리 깎여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 국민 소환제 요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발언제, 의원 선수 제한. 아까 우리 정 부의장은 16대부터 정치한 신분 몇 명 안 남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평생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를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20년, 30년 가까이 정치하면서 이 나라 이꼴로 만든 게 누굽니까? 특권들 나누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5년 단임 대통령제, 지금 대통령 비판들 많이 합니다. 특정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이제까지 우리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에 비판 안 받아본 대통령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이 그랬다면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죠.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를 만들고 재정을 써야 되고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에 나오신 그 어떤 분들을 포함해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무엇이 바뀔까요? 두 번째는 권력기관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봤던 수많은 등장인물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정치인, 전직 검사, 전직 판사, 전직 일부 언론인, 기업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권력기관 기회특권을 해체하지 않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고 누가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재벌이죠. 마지막에는 대기업이나 요새 이제 빅블로어 시대라고 합니다. 빅블로어는 아시다시피 희미하다는 뜻이죠.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기업이 늘어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없애야 됩니다. 이것도 금기계획이죠. 그렇지만 재벌의 잘못된 행태는 확실하게 고치는 기득권 해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이 문제가 경제 문제와 별 상관이 없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고 그 위기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이와 같은 기회특권, 이런 기회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만들어진 기득권, 승자독식 구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래부터의 반란을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위로부터의 변화와 개혁,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우리 사회 지도층이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개혁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가는 법입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탑다운식의 개혁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를 그만두고 제가 2년 반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2년 반 동안 부총리를 그만두고 저는 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봉사하는 사단법인 만들어서 봉사하면서 이분들 만나봤습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학생, 취준생, 청년,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여수에 300명밖에 안 되는 어촌에 갔더니 어떤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과거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 300명밖에 안 되는 전화자비를 주로 하는 어촌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 그런 분들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 정치인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합니다. 이 주장을 했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반떼,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민 참여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대선 후보들에게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 만들려고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시민 참여입니다.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선거 전략 보여주기식, 신용하기식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차이점, 선거 기간 중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죠. 대통령 후보들 아까 들으셨지만 이제까지 경험상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의 경제정책 공약은 70% 80%가 똑같습니다. 여야를 넘나들자고 같아요. 그런데 왜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은 비공짜 공약을 만들고 진 쪽은 자기가 주장했던 공약인데도 발목을 잡을까요? 이런 거 고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반란, 시민이 참여하는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 만들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모토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밥 한번 해보지도 않고 반찬 한번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큰 식당의 주방장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알고들 하는 얘기일까요? 몇 달 공부해서 될 문제일까요? 정책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갖다 심을 수도 있어요. 좋은 나무 옮겨다 심는 게 중요할까요? 바깥으로 보이는 가지와 잎과 열매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뿌리죠. 그것은 철학이고 가치고 철학과 가치의 다른 동전의 이면은 비전입니다. 어떤 경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나오는 나무 맥구르를 쭉 보여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나아갈 비전이다 라고 하는 사탕발림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현혹되어 왔고 또 지금도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비전과 방향을 세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뚝이 기회라고 하는 넘치는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서 그 안에 가득 찬 기회가 강물처럼 우리나라에 넘쳐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이고 제가 만나본 수많은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의욕과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좋은 지도자가 뽑고 정치인들이 자격 있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데일리안 17주년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